저리다! 적이 침입했다! 놈을 잡아라! 대신해서 내 놈을 벌하겠다! 모름지기 일이란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해요. 강호에는 나쁘면 안 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이, 노인, 그리고
아이고, 나이가 들이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들이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도 내상을 입기 전까지는 당신처럼 힘들게 길을 걸었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영웅, 또 하나는 방랑자. 난 사실 고아예요. 사자들이 백로화에서 어린 나를 발견했대요. 이 정도면 큰 문제가 없겠군. 이제 사자파로 가서 끝을 봐야겠어. 어디에 있는 거지? 부리를 보면 기꺼이 칼을 뽑아야지. 사람들이군. 무슨 일이지?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인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여기 같은데. 여기 파랑의 제자가 본붕의 분들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하마터면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만 훌쩍여. 웃음거리가 되고 싶은 거야? 아참, 소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아십니까? 접니다만. 잘 됐군요. 당신 형님의 부탁을 받고 찾아왔습니다. 아, 형님이 무사하다니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늦지 않았군. 누구냐? 나는 영 어르신이라고 한다. 감히 파랑의 떨거지가 내 형제를 죽이다니 내 놈을 갈기갈기 찢어 죽였다. 뭘 기다리느냐? 모두 죽여라. 이 죽일 놈들. 뭘 좋다 이놈들아. 너희 여길 깨끗하게 청소하고 분타로 돌아오너라. 네, 애미 새끼라 남기지 말고 모두 죽이라. 연맹주님. 얍지 추다. 너희가 버린 짓이더냐? 너희 저 역가를 막아라. 어서. 그래, 어디 도망가 보거라. 맹주님, 저 두 놈은 이 후배에게 맡겨주십시오. 어째서지? 한 사람을 꼭 구해주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그러지. 두 녀석의 처리는 자네에게 맡기겠네. 감사합니다, 맹주님.
의기가 넘치는 모습이 보기 좋군. 그나저나 내 앞에서 너무 그렇게 예를 차릴 필요는 없네. 후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난 그저 나이만 좀 더 먹었을 뿐이야. 내가 호랑이도 아닌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니? 알겠습니다, 맹주님. 먼저 가겠네. 너무 조심하게. 예, 맹주님도 보중하시길. 대체 무슨 일이지?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강호야. 강호행이란 여행과 대단히 어리둥절하면 바가지를 쓰게 되지.
강호행이란 여행과도 같네. 어리둥절하면 바가지를 쓰게 되지. 평소에는 여인한테 관심도 없던 형님이 어쩌다 저런 여자한테 코가 꿰어선. 그 여자 말이면 강남 땅을 다 파헤치려고 하실걸? 변덕이 그리 심한데 우리가 어떻게 맞추나? 그 목사가 은천익을 부추겨 보물을 긁어모은다니 대체 무슨 속셈이지? 여긴 출입금지구역이다! 썩 꺼져라! 누구 마음대로! 선배에게 돌아가야겠어. 내일은 어디로 가서 유람할까나? 강호행이란 여행과도 같네. 어리둥절하면 바가지를 쓰게 되지.
잘했네. 할 얘기가 있으니 잠깐 이리로 오게. 설마 또? 아, 회의에 참석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부러울 줄이야. 내일은 어디로 가서 유람할 거냐? 경계가 심상치 않군. 무슨 일이지? 협이란 무엇이고 마도란 또 무엇이냐? 이기면 왕이 되고 지면 역적이 된다. 경계가 삼엄하니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 아, 회의에 참석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부러울 줄이야. 내 나이 40살, 부록의 나이지만 아직은 팔팔하네. 재낭자를 구출했네. 어서 그곳을 빠져나오게.
장강의 뒷물결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네. 모름지기 일이란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해요. 내 나이 40살, 부록의 나이지만 아직은 팔팔하네. 지민자다! 우리도 자네를 도와 산장 주변의 적을 제거하긴. 애송이가 제발로 무덤을 파러 왔구나. 잘됐군. 마침 복귀에 녹이 슬 지경이었는데 말이야. 내가 쳐야지. 안심하시오. 내가 있지 않소. 상공만 믿겠어요. 따끔하게 혼을 내주세요. 놈을 죽여라. 산장의 실력을 보여줘라. 과 주신 비록을 내놓지 않으면 두 번 다시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어? 제 이름은 화자단이라고요. 그 목사라는 사람은 이제 없어요. 부인, 저 녀석의 요구대로 물건은 그냥 넘겨져 버립시다. 뭘 돌려주라는 말인가요? 며칠 전에 공장령 도안과 주신 비록으로 천하제일 암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지 않소? 가가, 정말 실망스럽군요. 때를 아는 자가 준거리라고 했소. 일단 살고 봐야 하지 않겠소? 죽음이 그렇게 무서우시다면 제가 도와드리지요. 안돼! 당
하지. 왜? 아. 이 악독한 것. 서두르지 마세요. 이제 당신 차례니까. 응? 그럼 내 차례는 언제요? 선배님! 어, 누군가 했더니 수령음의 당맹주께서 왕림하셨군요. 과연 정말 잘생기셨네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으니 얌전히 포박되어 나와 함께 가는 게 어떻소? 소첩이 맹주님처럼 출중한 분을 모실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이죠. 안목이 나쁘지 않구려. 아쉽지만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죠. 마음대로 되겠어? 미안, 놓쳤네. 별로 좋아하지 않네. 내가 누구던 간에 우린 친한 동료이지 않은가? 당맹주님. 당맹주? 그게 당선배님. 화자단의 약삭발을 끊지만 미리 추종소 교수들을 그곳에 매복시켜두었네. 3일 안에 그녀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밝혀질 거야. 당선배 정말 대단하시군요. 그래도 맹주의 신분인데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군요. 난 그럼 공장령의 행방을 조사하러 가겠네. 며칠 후에 다시 보세요. 그럼 나중에. 놀랄 일이군. 당청풍 맹주였다니. 연맹주께서 오셨다. 너희 주인은 어디 있느냐? 지금 바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맹주, 미리 기별을 주시지 그랬소. 사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날 보러 온 것은 아닐 테고, 연환호? 개인적인 일로 왔습니다. 말해보시오. 선배님, 혹시 머리를 희게 하고
빨리 늙게 만드는 독약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독약이 있습니까? 노부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병력당이 멸문당할 때 그런 비슷한 소문이 떠돌긴 했어. 병력당 사람들이 팔순 노인처럼 백발이 성성한 채 죽어 있었다고 하더군. 그 이야기가 사실이었습니까?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병력당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곤붕의 회주인 맹장풍에게서 들었어. 아! 맹장풍. 아, 선배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잠시만. 맹주 미안하오. 자식놈 때문에 제왕주의 명성에 먹칠을 했소. 상심이 크시겠군요. 그래도 다시 가업을 일으켜 예전의 성세를 회복하셔야지요. 물론이오, 맹주. 소여, 맹장풍과 잘 알죠? 옆 맹주님이 사명서원에서 기다린다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